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개월 만에 대법원이 큰 마음을 먹고 공개한 인천 연수월 감정목적물 제5호, 아주 유명한 배춧잎 사전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이미지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6월 28일 날 인천 연수월 재검표가 끝나고 원고 측 변호인단은 2021년도 7월 3일 무렵에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대법원 측에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왔습니다. 미루다가 마침내 9월 1일 오후 2시 무렵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배춧잎 투표지 이미지가 크게 조작되었다는, 그러니까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병호 TV는 9월 2일 날 긴급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우선 인천 연수월 재검표 현장에 직접 참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배춧잎 투표지를 유심히 지켜볼 수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웅성웅성하는 상황 속에서도 룻배, 이른바 확대경을 사용해서 배춧잎 투표지를 아주 감정한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의 의견을 공병호 TV에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 공병호 TV에 출연한 인쇄 전문가는 첫 번째, 대부분이 공개한 것은 원본과 다르다. 그러니까 가짜다는 것이죠. 임의로 비슷하게 만든 위조본이다. 이것을 국민은 기반하는 형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일이다. 둘째, 배춧잎 투표지는 잘못된 인쇄의 전형적인 특색인, 즉 찢어진 초록색의 비례대표 사전투표지가 기계의 한쪽에 걸린 상태에서, 구겨진 비례대표 사전투표용지가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에서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인쇄된 면에 얼룩덜룩한 초록색 무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대부분이 공개한 것은 위조된 것이고 가짜다는 것이 인쇄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대부분이 제시한 위조본은 아무런 그런 얼룩덜룩한 그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이 원고 측에 제공한 위조된 배춧잎 투표지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마치 앱슨 프린트에서 출력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앱슨 프린트로 출마해서 뽑은 가짜, 위조 혹은 변조본이라는 점을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는 분명히 하게 됩니다. 또한 인쇄 전문가는 어떻게 대법원이 이따위 짓을, 이런 가짜를 진짜라고 속여서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가,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고 성토합니다. 한편 공병호 TV의 인쇄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에 참가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은 원본과 전혀 다른 앱선 프린트로 만들어진 위조본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판단을 드러냈습니다. 조슈아님은 위조를 행한 자들이 고민 끝에 실행에 옮긴 것은 바로 구격 투표용지가 10cm인 점을 염두에 두고 14cm의 종이로 배춧잎 투표지 이미지를 뽑은 다음에 양쪽을 각각 2mm씩 잘라내서 10cm로 만들었다는 그런 점까지 분명히 지적합니다. 참고로 앱선 프린트는 양쪽의 2mm는 절대로 프린트를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록색 비례대표 용지는 왼쪽으로 바짝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14cm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본을 그대로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 연수월 재검표 현장에 참관했던 김형철 예비역 공군 중장은 대부분이 이미지를 공개한 바로 그 순간 이미지를 확인하자마자 위조본임을 확신했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미지를 제공한 사람은 조재현 대법관 밑에서 직접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인 홍동연 법원 사무관입니다. 그는 인천 연수월 대법원 검정조서를 엉터리로 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물들은 대부분 빼버리고 배춧잎 투표지도 이미지를 아주 흐리게 공개해서 상당한 그런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검정조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배춧잎 투표지가 국민들 사이에 부각되지 않도록 대법원 스스로 축소, 왜곡, 인멸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폐 의도를 분명히 갖고 조작된, 위조된 투표지 이미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된 투표지를 만드는 주체가 대법원인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인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해서 대법원 측에 전달했을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역이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그렇게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른 자와 범죄를 은폐한 자들이 발각될 우려를 무릅쓰고서 조작된 배춘입 투표지 이미지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천연수원의 최대 점검으로는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 되는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었다는 점검물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앞으로 감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확정되는 경우 그것은 곧바로 위조된 사전투표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바로 이야기하면 4.15 부정선거가 확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다급함 때문에 무리수를 두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굳이 배춘입 투표지가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인쇄된 사전투표지 증거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유치한 행동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더욱 심각한 일은 대법원, 더 나아가서 대법관 조재현이 법원 사무관 홍동년의 지시에서 위조된 사전투표지 제작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될 대법관이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 행각을 덮기 위한 행동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법관 탄핵은 물론이고 민사상, 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검찰 수사가 즉시 시작되어야 될 만큼 중대한 범죄 사건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주장대로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모두가 공직자가 아니라 사악한 범죄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그의 주장이 하나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한국의 법률 역사를 미뤄볼 때 과연 대법원이 피고를 위해서 증거물을 위조한 적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 사건은 부정선거의 유무와 별개로 소위 대법원의 독립성과 편향성이란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시비비가 낱낱이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